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노성훈입니다. 네, 저희 금요일 새해 이제부터 새로 추가된 이제 저희 실습적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저희 데일리 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데일리 앱 아직 설치 안 하신 분. 네. 지금 빨리 설치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플은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네, 스스로 잘 하실 거니까 플레이스토어, 구글 이제, 갤럭시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 애터미 데일리라고 치시면 어플이 나옵니다. 네, 지금 아직 안 깔려 있으신 분들, 네, 같이, 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실습해 보시는 게,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연동을 해야 돼요. 네. 애터미, 아이디랑 연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데일리 앱을 왜 저희가 받아야 하냐면, 데일리 앱이 굉장히 사업을 할때 유용한 어플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고객 관리도 할수 있고, 나의 일정 관리도 할수 있고, 또그 안에서 채팅방을 만들어서 미션 같은 것도 수행할 수 있어서 애터미 사업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이게 유료화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우선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플 먼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 받으신 건가요? 받으셨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앞에 뭐 이런 거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음 누르셔서 애터미 시작하기 하시면은, 여기 맨 아래 회색으로 회원 가입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네, 똑같이 저희 동의 눌러주신 다음에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하고 저희 인증번호 받아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네, 저희 회원 가입할 때도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아이디는 중복 확인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뭐 아이디 앞에 애터미 자기 회원번호 아니면은 뭐 저희 탑라인이니까 TOP 뭐 회원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기억하기 쉽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알파벳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만으로 안 돼서 네 그렇게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로 네 해주시고, 비밀번호도 기억할 수 있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추가 정보들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회원 가입 완료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고객, 네,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객을 등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그 고객들이랑 어떤 제품을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일정 등록까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 등록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아래 아이콘 보시면은 고객 관리가 있습니다. 네, 이 고객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맨 위에 보면은 사람 아이콘에 플러스 있죠. 네, 그거를 클릭하시면 내 연락처에서 불러온 사람들이 쭉 뜨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의 소비자 혹은 이제 사업자들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표시로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추가해 놓으시면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시간 내서 그냥 촥다 추가했거든요. 네. 그렇게 추가하시고, 일단은 네, 주요 파트너들 먼저 네,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서 추가로 이렇게 고객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또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 좀 이제 그 기억하기 쉽도록
여기 이제 사진이랑 이름이랑 또 연령대나 성별 이런 것들 저장하셔가지고 등록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얼굴 같은 거 사진 저희 같이 찍잖아요. 사진 찍고 나면은 얼굴 같은 거 이제 해서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고객 등록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추가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여자인지 뭐 연령대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거,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소비자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가족 형태나, 이제 선호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메모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고객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이 플러스 버튼 해서 나오면 이 추가 정보라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시면 아래 이렇게 그 아까 하셨던 그런 것들 다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따로 여기에 내가 써놓고 싶은 거 이런 거 써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저희가 카드 받잖아요. 카드 받으면 그 카드 정보 같은 것도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분들과 이제 뭐 미팅한 내용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스케줄 관리하는 데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객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분이 이분이랑 내가 몇 번 만났는지 상품 전달 어떤 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분이 이런 분이었지 한번 생각하고 또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계속 발전되는 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본인이 적으시는 거. 네. 그래서 이분이 뭐 객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정말 상세하게 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주문하신 거에서 알람도 오거든요. 만약에 유산균을 샀다, 그러면 4개월 뒤에 알람이 오게. 아니면 이분이 두 분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럼 2개월 뒤에 와야겠죠. 네, 알람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4인 가족이면 한 달 뒤에 구매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미팅 하시고 제품 전달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 제품에 언제 알람이 뜨게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네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을 수가 있어서 네 나중에 저희 미팅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이분이 어떤 제품을 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관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한번 지금 같이 아무나 임의로 한 명 잡아서 해보실게요. 네. 임의로 한 명 잡아서 해보실게요. 네. 나의 가장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너 한번 해서 그분의 정보를 네,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분의 이제 나이대나 그분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런 것들 가족 형태 네. 선호하는 제품. 그래서 이게 나오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한번 해보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마이페이지에서 네네 마이페이지에서 설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해야만이 돼요? 어디에 나오는? 저는 아까 처음 그거를 가입을 했는데 네네.
마이페이지에서 같이 다시 로그인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었을까 그거? 그 상품 전달 있으니까 그게 있었는데. 아 여기서요? 아, 어, 여기. 네. 1층 1층 잡서 하셔가지고. 네. 네, 있어요. 네, 있어.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게 작성 완료? 네. 처음 저거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거 안 뜰 텐데. 아무 상품이나. 네네. 떠가지고 거기로 바로 연결을 돼가지고 로그인 하긴 했어요. 문자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는데. 아, 상품 추가하고. 이거를. 아, 이거 결제할 때 어떤 걸로 하셨어요? 아니 결제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체크를 그냥 했는데 네. 어떤 화면이 뜨더라고요. 작성 완료. 이 화면 이거 뜨거든요. 아, 네. 이제 그래서 애터미하고 아까 연동한다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뜨고요. 이거 나중에 그 설정 이 마이페이지에서 제가 이게 처음에 라이브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애터미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연동 되셨네요. 그래서 네. 아 네네네 그거 아 네네 그럼 하신 거예요. 잘 네 네네 네. 맞아. 하다 보면은 애터미 아이디랑 연동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 회원번호랑 비밀번호랑 넣으시면 같이 연동이 됩니다. 네. 이제 미팅 일지 작성하시면 이분이랑 만나서 뭐 어디서 온라인에서 만났는지 오프라인에서 만났는지 여기 선택하시면은 이제 제품 전달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음 선택하시면은 어떤 제품 전달했는지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되면 이제 그 소비 데이터가 알아서 네네. 네네. 그냥 임의로 한 분 하셔가지고 한번 유산균 전달했다고 한번 해보시면은 네 아실 수 있어요. 유산균이 이제 알람이 언제 이제 설정하게 언제 오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옛날에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며칠 날 누가 사갖고 이거를 또 다 계속 보면서 아 이때쯤 연락해야지 막 이랬잖아요. 얘가 다 알람 해줘요. 네. 이제 뭐 누구 땡땡땡님 뭐 유산균 구매하신 지 얼마 됐습니다. 뭐 알람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내가 연락해야겠구나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고객 내가 내 고객들만 여기 쭉 일단 다 해두면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해주실 분이 또 알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고객 등록하고 고객 관리 어떻게 하는지,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카드 입력. 네, 맞아.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토대로 그냥 혼자 이제 그냥 임의로 연습해보시면은, 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페이나우도 여기서 끊을 수 있거든요. 네, 페이나우도 여기서 끊을 수 있고. 네. 네, 회원번호랑 이제 비밀번호랑, 네, 해서 그러면은 내 애터미 회원이랑 이 데일리 앱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 페이나우 끊으실 수 있으세요. 제품 주문은 여기서 안 되고, 네. 제품 주문은 여기서 안 되고 페이나우 끊어서 내가 또 이제 그 아이디로 들어가 가지고 제품 주문한 거를 다시 넣어야 됩니다. 아, 네. 아, 저는 진짜 이 데일리 앱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들 활용을 못 하셔 가지고 안타까운데 진짜 이제는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녀서 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랑 어떤 얘기 했는지 적어놓고 또 저는 스케줄 관리할 때 진짜 잘 써요. 네, 스케줄 관리할 때 진짜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저희 미팅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팅을 스케줄을 항상 추가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아, 너무 딱 직관적으로 이 한 달 동안 내가 언제 언제 미팅이 있는지 또 그날에 또 뭘 누굴 만나고 이거를 다 해놓을 수가 있으니 체크를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한눈에 나의 오늘 이번 달의 일정 한 주간의 일정 오늘의 일정을 다 볼 수 있어서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도 너무 보이고 또 아까 뭐 고객 관리하는 것도 네 유용하고요. 특히 저는 이 스케줄 관리하는 게 너무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애터미 사업하면 진짜 정신이 없잖아.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가 언젠지도 여기 적어놓을 수 있고 뭐 그냥 모든 저의 스케줄을 다 여기 적어놓으니까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 만났고 그 사람 만난 거에 대해서 항상 노트에 적거나 뭔가 이게 딱 어디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다 해놓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미팅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얼마나 제품이 전달되고 있고 이거를 다 한눈에 싹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잘 안 보였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로 딱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스케줄 관리할 때 진짜 저는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그냥 오늘 이제 한번 터셨으니까 로그인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어떻게 좀 써야겠다 이게 감이 오거든요. 네. 저는 스케줄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여기 애터미 뭐 일 말고도 뭐 언제 병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요. 병원 예약 날짜 이런 거 다 적어놓고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쓰면은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냥 개인적인 스케줄도 다 적어놓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미팅 내용 다 적어놓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했는 했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런 얘기 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도 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좀 다른 얘기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적어놓으면은 이제 오늘 누구누구와 몇 시에 어디에서 미팅이 있는지까지 다 싹 다 적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속에 늦지 않고 약속을 펑크 내지 않고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아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요? 글쎄요, 이게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 길어봤자 6주 정도. 네, 네. 네, 오늘은 고객 관리에 대해서 네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